영팬 반응, 손흥민 환상 골에 50m 질주 마수거리 골 내가 본 토트넘 최고의 득점. 손흥민의 50m 질주 환상 득점에 영국 현지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토트넘 호스퍼는 25일 오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19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첼시와 홈경기에서 3-1로 이겼다. 토트넘은 첼시를 꺾고 3위로 도약했다. 전반부터 생생하게 움직인 손흥민은 결국 후반 9분 하프라인부터 델레 알리의 패스를 받아 달렸다. 조르지뉴와 다비드 루이스를 무너뜨리고 왼발로 구석을 갈랐다. 손흥민의 환상 득점이 터지자 영국 공영방송 BBC의 의견을 게재한 축구 팬 앤드류는 손날도 같았다고 표현했다. 또한 톰은 그동안 손흥민이 놓친 것을 모두 용서한다. 손흥민의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50번째 득점의 최고였다. 여태까지 토트넘 득점을 본 것 중에 최고다며 찬사를 보냈다. 손흥민은 후반 32분 에릭 라멜라와 교체되며 주중 인터 밀란과 2018-19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5차전을 대비했다. 50m을 질주하고 첼시 수비 2명을 제치고 키파 아리사발라가 골키퍼까지 무너뜨렸다. 토트넘 호스퍼는 25일 오전 2시 30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8-19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첼시와 홈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손흥민이 쐐기 골을 기록했다. 11월 A매치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쌩쌩했다. 전반 초반부터 그랬다. 전반 10분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2-1 패스 이후 슈팅했다. 살짝 떴다. 전반 13분 델레 알리의 침투 패스에 1-1 기회를 잡고 슈팅했다. 키파 아리사발라가 골키퍼가 가까스로 막았다. 손흥민은 몸이 좋자 자신감도 있었다. 전반 31분엔 상대 수비 셋을 앞에 두고 감아찼다. 골문을 살짝 벗어났다. 전반 추가 시간엔 에릭센의 크로스를 달려오면서 슈팅했다. 이번에도 케파 골키퍼가 간신히 막았다. 몸이 좋았던 손흥민이 후반엔 골망을 갈랐다. 후반 9분 하프라인 부근부터 50m을 질주한 손흥민이 조르지뉴와 다비드 루이스를 가볍게 제치고 케파까지 무너뜨렸다. 2018-19 시즌 리그 첫 골이었다.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과 9월, 10월 A매치로 피로했던 손흥민은 11월 A매치에 참가하지 않은 2주 동안 체력을 회복했다. 쌩쌩한 몸으로 인생 골을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손흥민은 후반 32분 라멜라와 교체됐다.